정말 힘든 두 번째 경기였어요. 네. 톱 랭킹은 현재 3.214를 보여준 쿠드롱 선수가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응현 선수가 첫 1세트만큼 보여줬다면은 조금 도전해볼 만했는데요. 네. 자, 극과 극을 보여준 응현 선수 3세트는 어떻게 풀어갈지 또 보겠습니다. 네. 잠깐의 휴식 시간을 통해서 좀 리프레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잘 들어갔죠. 네, 조금 놓치지 않습니다. 1세트에도 성공, 3세트에도 성공. 첫 번째 세트에서 해결했던 방법하고 비슷하게 또 옆돌리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8득점까지 하이런을 끌고 갔던 1세트. 비껴치기로 바로 갑니다. 좋아요. 연속 득점. 그렇죠. 양궁 오른쪽 옆돌리기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예. 아주 과감한 샷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과감하고 빠른 샷을 해야지만 두껍게 맞은 일목적구가 쿠션에서 튀어 오르면서. 키스를 피하고 먼저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자, 3연속 득점이고요. 자, 일단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올리기를 가는 듯 하다가 네. 네,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타임아웃이에요. 일단 자, 키스 루트를 지금 떼야 되는데요. 자, 지금 겨냥하는 걸로 봐서는 노란 공 두껍게 밀어서 네. 돌아오는 바깥 돌리기 시도합니다. 밀어치기 형태로 바깥 돌리기. 자, 올라가네요. 키스 빠지고 점프를 합니다. 네, 아하. 야, 정말 키스가 매우 어렵게 빠졌어요. 네. 네. 자, 키스 빠지는 운도 있었지만 자, 저만큼 절묘하게 밀어놓고 컨트롤하는 운동. 키스가 너무 위험하게 빠져가지고. 가슴 쓸어 내렸습니다, 응우연. 자, 그리고 돌리기. 한시 당점을 이용한 편안한 바깥 돌리기. 아, 이게 응우연 선수가 초구 세트가 좋군요. 네. 그러네요. 자, 첫 번째 세트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바깥 돌리기는 어쩔 수 없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한시 쪽 당점을 이용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냈습니다. 넣치기 대회전. 뒤에 키스 약간 납니다. 자, 키스가 나고 말았어요. 네. 자, 어떤 경우에는 키스가 나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데 자, 그 구역을 벗어나는 그런 키스가 발생을 했어요. 자, 키스가 없었다면 득점으로 가는 코스. 아쉬움을 남기는 웬 5대 0. 내돌려치기로 뱅크샷. 조금 바깥으로 새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만큼 회전의 양이 많았죠.
너무 많이 흘러나갔어요. 거리가 좀 있는데요. 네, 노란 공 왼쪽 길게 세우는 것 같죠? 자, 코스 좋습니다. 아, 세워치기 득점. 설계할 때 큐로 집었던, 콕 찍었던 그 자리로 정확히 찾아 들어갔어요. 자, 계산도 가능하지만 사실 두께가 예민해서 쉽지 않았던 길게 세우는 득점 깔끔했습니다. 바깥 돌리기. 이번 바깥 돌리기도 회전이 많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시 또는 1시 반 쪽에서 당점을 컨트롤하는 그런 바깥 돌리기였습니다. 다시 바깥 돌리기. 아, 그런 비슷한 컨트롤 지금 너무 좋은데요. 네. 앞서 있었던 바깥 돌리기와 같은 맥락의 그런 컨트롤을 연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포지션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응현이고요. 이번에도 회전을 많이 쓰지 않죠? 아, 좋아요. 네. 자, 비슷한 컨트롤을 지금 연속 3번 보여줍니다. 아, 지금 공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네. 자, 지금 힘 조절은 지금 충분히 들어갔다고는 봤는데요. 네. 마지막에서 쿠션 맞고 나오는 공의 힘이 좀 빠지질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노란 공을 살짝 가린 듯한 느낌인데요. 자, 빨간 공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자, 먼저 치고 진학한 시도. 자, 여길 일부러 노린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예 크게. 돌아옵니다. 자, 이게 됩니다. 자, 됐죠. 네. 아, 응우엔. 자, 이런 풀이는 박수 받아야죠. 자, 아, 지금 선택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네. 빨간 공이 허용하는 두께 자체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한 바퀴를 돌려내는 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바퀴 대회전이 되겠네요. 네. 네. 여기가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중앙인데 거의 뭐 두 바퀴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자, 뱅크샷. 자, 들어갑니다. 네, 정확하게. 자, 두 번째 세트일 때 솔직히 왜 그러지 할 수 있겠지만, 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집중력 있는 모습을 세 번째 세트에 보여줍니다. 부드럽게 바깥. 자, 다시 하이런 8점 나왔어요. 그리고 두 점 남습니다. 2이닝 만에 이렇게 점수를 뽑아내면 없던 감도 살아납니다. 자, 지금 응우엔 선수의 감각 최고예요. 아, 웰빙 톱랭킹으로 봤을 때 2세트가 너무나도 아쉽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단 2이닝 만에 두 점을 남겨놓고 2세트. 자, 길지 않을까요? 자, 조금 많이 남았죠? 네. 자, 지금보다는 더 두꺼운 두께 또는 더 끌림이 필요했었는데, 아,
당점 높이로 봐서는 더 두꺼운 두께를 노린 것 같네요. 네. 투뱅크 시도합니다. 걸렸고요. 됐어요. 내룡기다. 네. 자, 너무 두껍게 맞아서 힘이 빠지나 싶었는데 끝까지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힘이 끝까지 남아 있었고요. 득점까지 충분한 코스. 길게. 아, 잘 내려왔습니다. 네. 자, 3쿠션으로 보게 되면은 끌리는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함을 피한 자연스러운 5쿠션을 선택을 했어요. 안으로 대회전. 자, 빨간 공이 자, 키스 타이밍에 만나네요.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두껍게 본 건 아니었겠죠. 조금 더 얇은 두께를 노렸다가 두께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 두 점 남겨놓고 있는 후에 지금은 끌어당기는 횡단이었죠. 두께가 두껍게 맞으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께 실수가 나오는 우기엔 선수. 회전. 네, 중하단 당점을 네. 이용하죠. 아, 아 지나가요. 이번엔 네. 길어요. 자, 최종. 길게 빠지는 스트로이드 응원하고요. 네, 그만큼 살짝 얇았기 때문이죠. 자,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자, 코너 깊이만 안 가면 돼요. 자, 충분히 네, 잘 내려왔고 세 포인트. 자, 어려워 보이지만 두 가지 길이 있죠. 넣어치기 짧은 형태와 빨간 공 왼쪽 횡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로 갈 수 있을지. 네, 장장 단으로 시도하죠. 아, 끝내기 갑니다. 응원 선수 4이닝 2점 끝내기 아주 빠른 이닝에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자, 두 번째 세트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서도 이런 집중력을 보여주는 응원 선수 대단합니다. 네. 자, 빠르게 3세트를 마무리하는 우엔 선수 세트 2대1로 앞서 나갑니다.